안녕하세요. MBC 시청자 여러분.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황보여원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결혼식 사진. 어깨를 황보여원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굉장히 간인하고 또 원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초 같은 여자인 것 같아요. 드라마 사극은 사실은 저희끼리 배우들끼리는 드라마 사극 겨울엔 정말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정말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추위를 또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또 사극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황후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연기톤 그리고 사극에 맞는 그런 연기톤을 지금 잡아가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의상 컨셉은 사실은 조금 황보여원 그 캐릭터 자체가 조금 강인하고 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원색의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의상팀하고 초반에 잡을 때도 빨간색, 파란색, 뭐 원색의 그리고 이렇게 장신구도 이렇게 조그만한 귀여운 장신구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제가 또 사람이 크다 보니까 좀 장신구도 좀 크게 좀 꽂고 좀 시원시원하면서 수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금박으로 또 수를 쫙쫙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리고 카리스마가 딱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의복을 많이 준비했습니다. 촬영장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화기애애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선배님들이 워낙에 사극에 많이 나오시잖아요. 근데 이덕화 선배님도 또 이렇게 살벌하시고 또 우리 장혁 선배님이나 또 우리 신율로 나온 오연서 씨도 너무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뜻을 합하니까 또 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빛나거나 미치거나 1월 첫 방송합니다.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저희 추운 곳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